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관이 많아서 신약하다 해도 다른 어떤 것이 와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관에 해당하는 각종 인사물에 해당하는 것이 다 억압을 받고 간섭을 받는 게 되잖아요. 특히 여자 사주에서 물론 여자 사주는 약간 신약한 듯한 사주가 좋다 그러잖아요. 너무 여자가 신앙하거나 태왕하고 이러면은 기가 드세잖아. 기가 드세면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안 좋다. 남편을 잘 내조를 안 한다. 또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한다. 더더구나 이게 신약한데 상간까지 신약한 사주에 상간이 또 이렇게 딱 여자 사주가 대바라져 있다. 상간이 중하게 돼 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상간 경관이 된 거예요. 상간 경관이 되는데 사주 자체도 신약해. 그러면은 결국 이런 사주일 경우에 여맹일 경우에는 틀림없이 좌식 놓고 관성이 강하니까 얼핏 보면은 상간이 관성을 극해 주니까 좋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신약하다 보니까 이거는 좌식 남편으로 인해서 일간의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다 빠진다는 것은 내가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관의 득도 못 보는 거고 관으로 내가 억압이나 간섭, 통제 또 거기 매여서 극을 당하거나 제압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다 식상까지 있어서 신약한데 내 힘을 다 빼면은 그러면 이제 좌식과 여명의 경우에는 자녀제, 그죠? 자녀와 배우자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그죠? 그러면 여자에서 처와 자잖아. 자와 배우자면은 이게 다 안 좋은 거잖아요. 물론 여자는 식상의 활동을 자녀를 잘 키우면 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남자를 좀 뭔가 내조를 해주고 남자의 성공을 할 수 있게 만들거나 이런 것을 미덕으로 알던 시절에는 이 배우자하고 여기에 등살에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병도 앓겠지. 그죠? 질병이 생길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삶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렇지 그렇지 곤고하다 이렇게도 쓰는데 곤 나 요새 그 한자가 쓰다가 자꾸 잊어버린다 곤 잘 모르겠다 곤고하고 녹록하다 녹록한 자갈밭 같이 살아간다 곤고는 이 곧자는 이게 이제 이런 곧자지 이제 시들고 그 외롭고 곤란할 곤자 이건가 그건 이날 이건가 맞아 공고하다 딱 갇혀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 여기서 왜냐하면 이게 관성이고 그죠? 이게 관이잖아요. 이게 식상이잖아. 여자 사주에서는 이런 뭐 관살도 될 수 있겠다. 관에는 관도 너무 많으면 살해 작용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배우자 덕이 없고 없다. 이득이 아니다. 그죠? 배우자 덕이 없고 또 좌식 덕도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남명의 사주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남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또 이렇게 한번 우리가 같이 상대적으로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도 그러면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또 이제 연결을 시켜보자고. 이 사람은 어떻다? 또 관이 안 받쳐주니까 이렇게. 연결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일단 남자도 한번 읽어보자. 관이 좋아 신약하다. 일단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여기서 무조건 관이 중하고 신약하면 이렇다 해라. 여기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그거는 우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남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관은 좌식이죠. 그죠? 자녀를 일단 놓고 보자고. 때로는 식상도 좋은 자격을 하면 자녀라 그랬죠, 그죠? 관이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똑같이 또 식상은 뭐겠어요? 자녀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식상은 내 아래 사람도 되잖아. 그런데 약간 이 육친 관계를 조금 단계를 하나 넘어가면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거잖아요. 남자 사주에서는 뭐가 될까? 생해주는 거예요?
맞아. 맞아. 장모도 된다. 근데 보통 장모를 할 때는 식신과 상간 중에서 음양이 다른 상간을 장모로 보는 경우가 있겠지. 그다음에 이제 식신과 상간을 분리할 때 나하고 음양이 같으면은 같은 동류가 될 것이고, 나와 음양이 다르면 내가 여기서는 남자니까 남자한테서 식신은 아들 저 사위. 그러니까 음양이 같다고 생각이 되면 식신은 이 사실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같이 한번 넣어보자고. 사위 또 그렇지. 손자. 요까지는 한번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하다요. 왜냐면 우리가 사주통변을 할 때 보통 손주까지는 봐요. 그 왜냐면 요즘은 부모님들이 너무 오래 사니까 요새 복 있는 사람은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 조부모가 돈이 많은 게 자기한테 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장수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자나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서 관이 중에서 내가 약하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상관까지 있다. 상관이 관을 뭐하죠? 관이 중하고 신약한데 상관까지 있으면 일관의 힘을 빼고, 그러니까 일주의 힘을 빼면서 또 관의 힘을 빼려고 하지만 거꾸로 관도 일관을 극하고 상관도 식상도 일관의 힘을 뺀다. 그러면 이 사람도 역시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직장생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만약에 여기서 상관이 뭐를 한다? 강하게 관성을 제압해버리면, 이게 이제 제압하는 거죠. 그죠? 관성은, 나를 제압하는 거고, 재성은 내가 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극하니까 악극자라 그러고, 관성은 나를 극하니까 극아자라 해서 나를 극해주는 게 강해. 그래서 그거는 제재를 가한다. 재성은 내가 극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좀 다르지. 그죠? 똑같이 힘이 빠지더라도 다르지. 근데 상관하고 다 빠지고 이래 된다면은 결국 여기 남자의 명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여기서는 관성에 해당하는 자녀덕이 없겠지. 자녀덕이 좀 없다. 이래 봐야겠다. 그지? 완전히 없다 그러면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관에 해당하는 거는 식상은 이것도 덕이 없겠지. 그지? 해당 육신 덕이 없다. 없다라기보다는 없거나 약하다. 그죠? 기본적인 원리에서. 그러면 이런 덕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또 직업으로 말하자면 직업적으로는 어떻겠어요? 관은 직업이 될 수 있잖아요. 직업이 한 곳에 오래 못 다니고 자주 오는 이직이 잦아요. 직업 변동이 많을 수 있다. 그죠? 근데 그 원인이 또 뭘까? 상관이 딱 이렇게 관성을 제압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나는 약한데. 그럼 직업 변동이 많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직장에 끈덕하게 지속적으로 붙어 있을 수 없다? 있다 없다? 그렇지. 그게 직업 변동인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해당 육친의 자녀 덕도 없고, 해당 육친의 덕도. 또 직업의 변동이 심해. 그러면 또 거꾸로, 만약에 관이 중한데, 신약한데, 재성까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빼지. 그럼 이 사람은 어때요? 결국 배우자 덕도 없다. 그지? 배우자 자녀 없지. 덕이 없지. 그죠? 배우자 자녀까지 덕이 없어지는 거예요. 배우자 자녀 직업도 그렇잖아.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니까 결론은 또 어디로 간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빈과 천은 도로 또 이리 간다. 그죠? 빈과 천은 같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돼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안 좋은 것만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 또 비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천한 것만 한 걸 아니라 천에 또 반대되는 거는 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해보자 이거예요. 관이 중한데 신이 약합니다. 지금까지 한 거는 이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죠? 또 안 좋은 거에서 굳이 그거 하는 거는 관이 이제 좋으려면 우리가 안 좋은 걸 공부하니까 좋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방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방책을 마련하려면 관이 중하니까, 관이 중한 신약사주니까 뭐가 좋아지면 좋겠습니까? 이런 빈천함을 깨트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딱 막 정리를 해나가는 게 신약사주의 관이 강해. 만약에 여기에서 상관이 와서 깨트리면 안 좋지. 신약한데 식상까지 와, 재성이 와서 또 건드려도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그죠? 힘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이 관성을 많이 쓰면은 이 뭘 하죠? 내가 그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됨됨이가 어떻겠어요? 비굴하거나 정 또는 소위 말하면 응 아첨하고. 근데 다르게 말하면 올바른 게 없어. 바르게 행동하는 게 없을 수가 있지, 그지? 그래서 합을 해도 합한 걸로 봤더니 아니야. 본인이 생각하는 건 내가 원하는 직이나 권한이나 또 어떤 높이 있는 관직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니면 직장에서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모함할 수도 있고 남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천박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옳다 그르다의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의도 없어진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천한 것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방책은 말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은 바르게 사는 거나 올바르게 사는 거나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살까? 그렇게 살 확률이 많지. 근데 사주가 관성과 상관, 식상으로만 돼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런데 천한데도 천한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덜 천하고 좀 더 친하다. 좀 더, 더 아주 천박하게 군다. 아주 이제 그런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가난한 것도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저번에 내가 했는데 백이숙제 그거라 그 정권에 있던 자기 배설을 하고 있었지만 그 권력이 바뀌니까 나는 충성해야 된다. 의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는 저 산에 저 가서 백이숙제라는 사람들은 풀풀이 캐먹으면서 그 그냥 이렇게 살지 거기 빌부터 살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건 아닌데 뭔가가 또 있을 거라고 여기. 관이 많아서 신약하지만 비록 신약하지만 관성이 인성으로 또는 인수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죠? 인수로 인수를 생해버리면 생화한다. 이거는 이제 생하는 것을 화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비록 관이 중하지만 내가 약해도 인성으로 생을 받으면 관인상생이 되잖아요. 이렇게 관인상생이 된다면 이런 사람은 약하고 상관이 있지만 그래도 뭐하다? 그래도 귀하다. 그래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청구하다, 청기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데 그 휘둘리지 않고 자기 소신껏 살아간다. 그래서 이름을 날릴 수도 있다. 왜? 재물을 추구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의 군이나 명예 살아왔던 그것은 저 사람은 참 곱고 올바르게 살았다. 그래도 지조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인상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또 이런 사주에서 관이 중하지만 신이 약한데 또 이런 관인상생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많다. 관이 강하지만 인성으로 잘 생화돼서 흘러간다면 이 사람은 거꾸로 뭐가 됐겠어요? 이게 아주 운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관인상생까지 돼 있어. 좀 약해. 관은 강하고 신약한데 인성을 생을 하고 있는데 인성도 약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대운에서 세운에서 예를 들어서 인성이나 또는 뭐죠? 비겁이나 이게 잘 와주면 그 시기에는 또 좋은 작용을 해서 나아간다. 이거 참 이렇게 되면 안 좋다 했는데 또 인성으로 가서 어느 정도만 되면 그래도 청빈관리가 될 수도 있고 청한 그 관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운에서 또 받쳐주면 좋아진다. 이럴 때 관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인비로 와줄 때는.
시기에는 좋겠죠, 그죠? 이 사주가 이 시기에는. 그러나 이 시기를 벗어나서 다시 관이 온다면은 또 직업 변동이 생기겠지. 세운에서도 올 수 있고, 한운에서도 올 수 있고, 월중에도 올 수 있고. 물론 대운이 그렇게 바뀔 때는 이때는 직장을 그만두든지, 또는 나쁜 작용을 하니까 이제 뭐 자기 몸이 안 좋아서 직장을 그만둔다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관이 왕해지면은, 관이 많으면은 뭘 또 해꾸질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잖아. 예를 들어서 목이 많으면 뭘 해버린다? 화를 꺼트린다. 어, 들어버려요. 그죠? 이유가 똑같은 원리라. 자, 관이 많으면, 관이 많이 와주면 필요한 시신을, 인성을 깨버리니까 운에서. 이때는 어떻게 되세요? 관이 많아서 인성이 깨지는 거죠, 그죠? 그게 뭐냐면 왕자충세 세자발 세신충왕 왕신 열받는다. 발.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인사물을 하면 인성이 깨진다면 아, 요 시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겠네요 할 수 있겠죠. 또 아, 이 시기에 질병을 앓으실 수도 있겠네요. 또 이런 시기에 자녀로 인한 곤란함을 여기 있잖아요. 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집어넣어서 통변을 할 수 있다. 조금 이해가 가죠. 요거 하나에서도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방책으로 나온 거는 이럴 때는 인성이 와서 관인상생을 하면 인성이 근데 이것도 통근에서 오면 더 좋겠죠. 통근에서 오면은 식상을 제압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도 꼭 이렇게만 되면은 무조건 나쁘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적천수에서도 천에 대한 글자를 해석하는 게 아주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래 보면은 임주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첫 번째 줄 끝에 소위 천지일자 천이라는 소위 천이라는 한자의 글자가 불이지야 해놨거든. 찾았어요. 내가 이거를 읽을 때 이렇게 했잖아. 여기라고 안 읽었잖아요. 이때는 여거를 읽으면 안 돼요. 시울리자를 읽어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가끔 책 보다가 여기도 그렇게 돼 있나? 크게 뭐라고 돼 있나? 아, 어디지? 여기 나오는 건가? 중간에, 그 중간에 보면은 알기가 쉽지 않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불이지하는데 쉽지가 않아. 천자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그래서 이제 그 이 얘기를 하면서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성이 왕한데 신이 약한 경우도 있지만은 관성이 강할 수도 있잖아요. 아, 관성이 관성이 또 관성이 강한데 거꾸로 인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신약 사주인데 관성이 강해서 인성이 없으면 보통 아무리 비급이 많아도 강급비 해가지고 관성이 비급을 한데도 관성이 힘을 쓰지를 못하겠죠. 그런 것도 야, 이 관이 작용하기 어렵다. 식상이라도 있으면은 식상이 있으면 안 좋다 그랬잖아. 근데 관이 예를 들어서 강한데 관이 아주 강한데 식상이 많이 있으면 관이 강하고 신이 강하다면 관이 강한데 신이 강해. 일관이 신앙 일주가 신앙하다면 관이 강한데 일주가 신앙하면은 저번에 우리가 했죠. 식신 재산한다 그랬지. 그지? 그럴 때는 괜찮다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은 관을 제압할 수 있는 내가 활동을 통해서 관을 제압하니까 신강할 때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다야. 신강하면. 근데 이제 신약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근데 또 거꾸로 관이 약해. 아까는 관이 강한데 신이 약하잖아요. 또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거꾸로 관이 요 위에다 쓰면 좀 그하다. 요런 상황에서 관이 약한데 신이 강할 수도 있다. 관이 약한데 신이 강하다. 근데 신이 강한데 뭐 때문에 강한가? 거기에 따라 또 다르겠지. 요거 하는데 우선 천에 대해서 왜 이 글자가 어렵냐 하면은 천이 따라다닐 수 있는 게 뭐가 또 있겠어요? 늘 천과 따라다니는 거는 저번에 얘기했죠. 빈이 따라다닌다 했잖아. 따라다니는 게. 요게 따라다닐 수 있고 기한 게 따라다니면은 부가 늘 따라다닐 수 있다 했죠. 그죠? 또 사주상에 기하고 빈한 게 올바로 돼 있다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여기 또 따라가는 게 부하고 비하면은 이게 수명도 따라간다 했지, 그죠? 그럼 여기도 또 따라가는 게 뭐 있을까? 그렇지. 이 장수하고 편안하게 살고
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또 생긴다. 그런데 이게 따라다니면은 사람도 사는 게 힘드니까 요럴 소지가 많다. 그지? 요절할 소지가. 또 요절할 소지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운의 흐름이 또 어떨까? 부귀한 사람들은 또 다르게 하면은 희용신이 잘 대운이나 세운에서 받치, 특히 대운에서 자기 흐름에 희용신 운이 쭉 와주면은 부귀가 오랫동안 갈 수 있겠죠. 근데 거꾸로 천하고 비난 경우에는 비록 사주는 이렇게 돼 있더라도 운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인성운이 와준다든지 신강한 사주에 관성밖에 없어가지고 비급이 많은데 말이지 관성은 약하고 재성이 와주면 또 신강한 사주에서는 재생관을 해주면 또 괜찮잖아요. 그런 것이 운에서 와주면 그 시기에는 괜찮다. 근데 그것조차 운조차 안 온다면 평생을 어떻게 한다? 공고하게 녹록하게 산다. 녹록이라고 이렇게 했죠. 그죠? 자갈밭에 사는 것 같은 기분. 저번에 내가 우리 무토할 때 정흡 동벽할 때 벽자를 내가 그때 틀렸어. 벽자를 그때 이렇게 썼을 거예요. 벽이야 이거는. 열벽자를 썼는데 문에서 이건데 내가 그걸 갖다가 잘못 그게 돼 있겠더라고.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혹시 우리 유정선생님이 아니까 다행이다. 또 하나는 이제 또 이런 게 하나 있었다. 기반을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그거 멜기라 그랬잖아, 이제. 그래, 나그네 얼굴 기라든지 멜기, 나그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묶인다는 거지. 그 말에 이렇게 가는 건데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원래는 도그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가도 똑같은 글자예요. 근데 이거는 혹시 이게 정석인가 해서 가급적이면 이게 하나 있지, 그지? 왜냐면 이렇게도 보고 버금아짜라고 해가지고 그물망처럼 이래 엮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요거는 이게 이제 속자라고도 하고 하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해서 해주면 좋고, 이거는 자갈밭에 녹록하게 산다, 공고하게 산다, 너무 힘들고 그것이 이 고자는 아까 공고하다는 거는 이건 곤란한 고자잖아. 고자는 뭐 나무가 오래돼서 말라버렸어. 시들어버린 것처럼 하고, 그러니까 자기 뜻 한번 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천한 사주라는데 글자를 해석하기가 참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천이 빈과 같이 따라다닌다 했는데, 자, 이런 경우에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하지만, 이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별로죠. 가난하고 그냥 맑고 깨끗한 사람. 그러면서 우리 유정쌤이 도인이라면서요. 도를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청빈낙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좀 더 성화시켜서 하는 말이 있지. 안빈, 가난하지만 내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사는 그것을 즐긴다. 욕심 안 내고 내가 산다야. 그러니까 이게 요즘 자연인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자연인들이 삶에서 오히려 그런 데 들어가서 힘을 얻는다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에 지쳐가지고 제일 힘든 게 사람이라서 사람을 만나지 않고 내가 자연하고 대화를 하고 또는 뭐 이 동물 요즘 뭐 이 애완 그 많이 키우고 하는데 그런 데서 삶에 보람을 찾거나 삶을 위안을 얻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게 자꾸 이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부유한 사람이 이런 것까지 익히면은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천년의 이름을 남기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